조림을 시켰는데 밥을 안 먹는다. 약간 해물탕을 시켰는데 라면을 안 넣었다.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. 밥을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아. 여기 사장님, 여기 밥 한 공기만 주실래? 네.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아 진짜 약간 요즘 미남인가 이게? 좀 막 진하지 않은데 그냥 보면 되게 호감이하고 잘생긴 얼굴 있잖아. 부담 없고 화려하지 않은데 좋아. 맛있어. 되게 신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. 신선한 생선 쓰니까. 양념으로 다 숨기지 않아도 되고 이 정도 양념이니까 생선 특유의 향이나 맛도 다 잘 나. 사실 갈치조림의 주인공은 갈치인데 신스킬러는 사실 무잖아. 물을 좀 가보면서 얘기하자. 너무 맛있네요.